3월부터 2024년 고난 주간이 시작됩니다. 우리가 새벽을 깨우고 주님 앞에 나아가 십자가 고난을 깊이 묵상하려고 합니다. 이번 고난 주간 특별 새벽 기도의 총 주제는 마가가 전한 예수님의 순환, 고난 받으심을 순환, 받을 숫자를 써서 마가가 전한 예수님의 순환입니다. 예수님은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신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그분이 수많은 무리의 환호 속에, 박수갈채 속에 나귀를 타시고 드디어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십니다. 그러나 무리의 기대와는 달리 골고다 언덕, 곧 죽음의 장소를 향해 나아가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시고 사랑하는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나누십니다. 그런 후에 제자들의 배신을 예고하십니다. 이때 베드로는 자기는 절대로 배신하지 않을 것이라 호언장담합니다. 심지어 주님과 함께 죽을지라도 주님을 절대로 부인하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곁에 있던 나머지 모든 제자들 역시 베드로처럼 그렇게 자신만만합니다. 꿈에도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배신은. 이제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로 가십니다. 어떤 곳이죠? 얼마 안 있어 예수님이 불의한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실 장소입니다. 예수님은 그곳에서 따로 마지막 기도를 하나님께 올리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한 가지 당부를 하십니다. 자신이 기도하실 동안에 그곳에 앉아 있으라는 겁니다. 이번에도 예수님은 최측근 3인방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 데리고 가십니다. 그 제자들에게 자신의 속마음을, 심정을 숨김없이 토로하십니다. 죽음의 때가 점점 다가오는 걸 아시기 때문입니다.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시는 예수님이시라. 매우 고민하며 괴로워하시는 예수님이시라. 아무래도 뭔가 심상치 않은 일이 곧 닥칠 것 같은 그런 분위기입니다. 분명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그분의 외아들 예수님이 아닙니까? 하나님께는 온 천하를 다 죽어도 바꿀 수 없는 특별한 아들입니다. 하나님 자신의 생명과도 같은, 전부와도 같은 소중한 아들입니다. 그 아들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의 무자비한 진노를 온 몸으로 받으셔야 하다니요. 그 진노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께 그 짧은 순간 완전히 버림을 당하셔야 하다니요. 이 얼마나 끔찍하고 슬픈 운명이라 말인가요.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는 너무나 가혹한 운명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 괴로운 심정을 제자들에게 직접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아멘. 잠시 후 예수님이 겪게 되실 고난의 무게, 그 무게를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 얼마나 연약한 모습이란 말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에게는 전혀 어울리지가 않습니다. 지금까지 이토록 연약한 모습은 보이신 적이 없어요. 내가 지금 죽게 생겼다, 이렇게 나약한 모습 보이는 주님이 아니죠. 33절에 놀라다란 단어의 뜻은 깊은 분노에 사로잡히다, 깊은 분노에 사로잡히다, 이거 두려움이 깊게 서려 있는 상태입니다. 슬퍼하다 이 단어도 근심에 찬 괴로움, 근심에 찬 괴로움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의 가슴을 사정없이 후벼파는 괴로움이 얼마나 극심한지 모릅니다. 이 괴로움은 내가 죽을 지경이다. 우리도 뭐 살다 보면 이런 고백하잖아요. 정말 못 견디게 힘들 때는 정말 죽을 지경이다. 예수님도 지금 그런 고백을 하시는데 이 괴로움의 클라이막스, 절정에 도달한 거죠. 예수님의 괴로움이 아주 극도로 최고치로 치솟은 것이지요. 이 죽음의 그림자가 갈수록 짙게 드리워지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예수님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십니다. 새 제자에게는 거기 머물러 깨어있으라고 명령하십니다. 제자들로서 스승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 마땅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하시는지를 보세요. 35절을 보면 어떻습니까? 기도하시기 위해 땅에 엎드리십니다. 뭔가 어색한 모습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 뭐 부족한 것이라도 있을까요? 뭐가 아쉬웠어? 이렇게 땅에 엎드리셔서 기도하실까요? 뭐 서서 할 수도 있고 앉아서 할 수도 있는데 뭘로 땅에
엎드릴까요? 무릎 꿇고 이렇게 바싹. 예수님이 사역하시던 동안 다른 사람들이 이런 자세를 취한 적은 뭐 종종 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께 정말 도움을 간절히 호소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만큼 상황이 다급하고 절박하기 때문이죠. 내가 죽게 생겼으면 바짓가랑이도 자꾸 늘어지는 식으로 이러잖아요. 예수님 찾아온 많은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죠. 놀랍게도 이제는 예수님이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십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 기도의 모습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한마디로 말해 절박함이죠. 절박함. 요즘 우리는 하나님께 어떤 자세로 기도합니까? 정말 예수님처럼 이런 절박함이 확실히 보입니까? 내가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나는 죽을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합니까? 내 절박함이 기도의 모습 속에 자연스럽게 드러납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간절한 자세로 기도하신 내용은 무엇일까요? 먼저 마가는 그 내용을 35절 하반절에서 간접화법으로 이렇게 소개합니다. 될 수 있는 대로 이 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아멘. 다음으로 마가는 계속되는 기도를 36절 상반절에서 직접 화법으로 이렇게 언급합니다.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아멘. 자, 예수님이 그 똑같은 내용의 탄원을 두 가지 형태로 반복하십니다. 우선 예수님은 자신의 요청을 들어주실 가능성을 가정법으로 표현하십니다. 그런 후에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근거해서 강력히 요청하십니다. 그래야 탄원의 강도를 더하십니다. 지금 예수님이 탄원하시는 내용은 무엇일까요? 이 잔과 이 잔을 마시는 이 시각, 이 잔과 이 시각이 지나가는 것입니다. 물론 이 잔은 죽음의 잔이죠. 예수님의 이런 거듭된 탄원은 그분의 괴롭고 힘든 심정을 잘 표현합니다. 점점 다가오는 죽음의 시각을 맞이하셔야만 하는 그 심정 말입니다. 만약 죽음을 피하는 것이 하나님의 허용 범위 안에 있다면 어떨까요? 그러면 죽음을 이 죽음만큼은 피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겁니다. 자신에게 다가오는 죽음을 예수님이 스스로 원하신 것은 절대 아닙니다. 자, 우리 한번 솔직하게 이야기해 봅시다. 원래 이 잔은, 이 죽음의 잔은 누가 마셔야 할까요? 아무 죄 없으신 예수님이 마시면 안 됩니다. 의로우신 예수님이 마셔야 할 이유는 전혀 없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공의가 아닙니다. 애초에 도대체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어떻게 공의의 하나님이 죄 없는 의인 예수를 죽이실 수 있단 말입니까? 예수님이 겪으시는 이 슬픔과 괴로움조차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여기 모인 우리가 이 잔을, 이 죽음의 잔을 마셔야 합니다. 우리는 모두 이미 허물과 죄로 죽어버린 죄인들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가 선포하는 위대한 진리를 보세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멘. 죄의 삯은 사망이요. 아멘. 히브리서가 선포하는 진리도 있습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우리 가운데 이 잔, 이 죽음의 잔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너나 할 것 없이 모두가 이 잔, 이 죽음의 잔을 벌컥벌컥 들이켜야 합니다. 그 전에 죽음의 공포로 극도의 슬픔과 괴로움을 질겅질겅 씹으며 사시나무 떨듯이 떨어야 해요. 죄인이라면 마땅히 자기 죄에 대해서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하는 법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시퍼런 살아있는 공의입니다. 감사하게도 예수님이 이런 비참한 우리 대신 이 죽음의 쓰디쓴 잔을 들이키십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말입니다. 그 결과 우리에게 하나님의 저주와 진노의 심판이 아니라 하늘의 축복이 쏟아집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집니다. 우리가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깨끗이 용서받습니다. 천국에서의 영생 복락이 보장됩니다. 솔직히 억만금을 주고도 내 생명을 바쳐서도
살 수 없는 최고의 축복입니다. 한편 예수님의 기도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36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나의 원대로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예수님의 기도의 핵심이 여기에 나타나죠. 핵심이 무엇입니까? 겟세마네 기도의 핵심이 뭐예요?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을 행하게 달라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것 행하지 마시고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을 행하게 해 주옵소서. 자, 다시 한번 예수님의 절박한 탄원을 생각해 보세요. 그 내용은 십자가의 죽음을 피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기도의 진정한 핵심은 자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입니다. 이처럼 뭐 예수님께는 자신이 원하시는 뜻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뜻이 성취되기를 바라십니다. 하지만 예수님 자신의 뜻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입니다. 내가 아무리 이거 하고 싶어도 하나님이 저거 하라 그러면 이거 못하고 저거 해야 되는, 그러니까 자신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만 기도하실 수가 없어요. 무엇보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솔직히 예수님 자신의 뜻이 이루어지길 바라는 마음 내려놓기가 쉽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도 결코 포기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 자신의 뜻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긴장 상태에 놓인 거죠. 원래 십자가의 죽음을 피하는 것이 예수님의 탄원이긴 합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뜻을 거슬러 가면서까지 그렇게 해달라고 기도하신 것은 아닙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경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해달라는 것이 기도의 핵심입니다. 자, 과연 우리가 예수님의 이 기도를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자신의 뜻대로 바꾸시기 위해 기도하신 게 아닙니다. 그 대신 자신의 뜻을 하나님의 뜻에 굴복시키시기 위해서 기도하신 겁니다. 결국 예수님의 이 기도는 어떻게 됩니까? 당일에 정확히 그대로 응답이 됩니다. 예수님이 피하시려 한 그 식각을 맞이하시기 때문입니다. 또 옮겨지길 바라신 죽음의 잔을 들이키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일찍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 속에 분명히 드러납니다. 주 기도문에 따르면 제일 중요한 하나님의 나라 이어서 나오는 기도 제목이 뭐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따라서 하십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제자들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이 시간 우리의 관심사를 한번 점검해 봅시다. 요즘 내 관심사는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죠. 이번에는 질문을 조금 바꿔보겠습니다. 내 인생 최고의 관심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내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게 맞습니까? 내가 하루하루 땀 흘려 열심히 꼭두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그렇게 입에서 단내가 나도록 그렇게 열심히 뛰고 살아가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내 매일매일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게 맞습니까? 혹시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기의 뜻이 더 중요한 것은 아닙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자기 뜻과 하나님의 뜻이 충돌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뭐 저도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런 경우 내 선택은 무엇입니까? 아무리 내 뜻이 중요해도 하나님의 뜻보다 중요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까? 그 생각의 결과로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선택합니까? 아니면 그래도 내 뜻은 포기할 수 없어 하나님의 뜻을 내려놓습니까? 그러면서 끝까지 내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 내 뜻을 고집합니까? 이제까지 살면서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기 위해 눈물을 머금고 내 뜻을 내려놓은 적은 몇 번이나 됩니까?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삶을 가리켜서 제자도라고 합니다. 그 제자도의 기본인 동시에 생명,
제자도에 있어서 기본이면서 생명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대한 순종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란 하나님의 뜻에 절대적으로 무조건 덮어놓고 아무것도 계산하지 않고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한 이런 순종 없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승천하시기 직전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남기신 지상명령의 마지막 부분을 주목합시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인데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왜 우리가 교회에서 3공부합니까? 이것 때문에,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한국교회 성경공부 안 하는 교회는 없습니다. 다 뭐 각자 다 목사님, 담임 목사의 그 목회 철학에 따라서 우리는 3공부를 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모르니까 가르쳐서 그걸로 끝내지 말고 머리 막 잔뜩 큰 가분수 만들지 말고 지키게 하라, 순종하게 하라, 순종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가르치라는 거예요. 성경 지식 잔뜩 쌓아서 어디다 쓰려고. 순종하도록, 말씀 한마디를 알더라도 순종하는 게 성경 줄줄 꿰는 것보다, 맞죠? 순종하지 않는 것보다. 순종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런데 배우지 않겠다고 하면 뭐 답이 없는 거죠. 말을 물가로 억지로 끌고 갈 수는 있어도 자기가 안 마시겠다 그러면 못 마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분부하신 모든 것, 그것에 순종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가르치라.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이 담긴 예수님의 명령을 가리키죠. 그런데 제자들의 모습은 절박하게 기도하시는 예수님과 너무나 대조적이죠. 그들은 잠에 깊이 빠져 있습니다. 사실 그들은 예수님처럼 간절히 기도해야 할 처지죠. 그렇지만 그 한 시간도 깨어있질 못합니다.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38절 상반절에서 다시 한번 권면하십니다. 뭐라고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아멘. 자, 성경 항상 뒤집어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계속 자면 어떻게 된다? 시험에 들 가능성이 크다, 위험하다. 왜 우리가 새벽마다 깨어 기도해야 됩니까? 시험에 빠뜨리지 않도록.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다른 방법이 없어요. 자, 예수님이 베드로가 부인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신 거죠. 얼마 안 있어 실제로 베드로에게 큰 시험의 순간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가 그 시험을 이기려면 지금부터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 준비해야 한다, 이 말이죠. 그러나 베드로는 그 시험을 맞이할 준비조차 제대로 하질 못합니다. 그러므로 그가 시험에서 실패하는 것, 지극히 당연한 결과입니다. 평소 행동보다 말이 앞서던 베드로가 아닙니까? 예수님은 베드로의 문제를 정확히 지적하십니다.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연약한 육신은 베드로만의 문제가 아니고 연약한 육신은 우리가 깨어 기도하는 것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육신의 연약함이 핑계거리가 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이런 육신의 연약함을 철저히 깨달아야 합니다. 그럴수록 시험에 들지 않도록 더 깨어서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역시 뭐 제자들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시험 앞에 장사는 없습니다. 우리도 제자들처럼 연약한 육신을 가진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덧입지 않고서는 한순간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던진 저 유명한 경고의 말씀이 있죠.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아멘. 거기 이스라엘의 그 광야에서 멸망한 그 사람들의 예를 들면서 이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심각한 거죠. 너희는 광야에서 주를 시험하다가 불순종하다가 원망하다가 망한 그 인간들 실패 전체를 밟지 말라. 그러면서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누구에게나 넘어짐은 가능성이죠. Possibility, 가능성입니다. 특히 자기는 아, 나는 아무 문제 없어, 난 자신 있어, 이런 생각하는 사람 더 위험합니다. 그런 사람 기도하지 않거든요.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 보세요.
나중에 또 보겠지만은 내 인생의 배신 따윈 그런 더러운 일 따윈 없다. 늘 자신만만한 태도를 보이던 그가 아닙니까? 안타깝게도 그는 죽음이 두려워서 예수님을 무려 세 번씩이나 저주와 예수님을 그 부인하면서 하나님께 맹세하면 나 저 사람 모른다 세 번씩이나 부인하고 맙니다. 명색이 예수님의 수제자인 그에게 얼마나 처절한 뼈아픈 실패란 말입니까? 인생에서 정말 삭제하고 싶은 그런 실패죠. 하지만 이 뼈아픈 이 실패를 통해 그가 깨닫게 된 소중한 진리가 하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이죠.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아멘. 한 사람이 예수 믿는 거 결사적으로 반대하고 방해하고 예수 믿잖아요. 그러면 내버려 두는 거예요. 이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여하지 못하도록 주저앉히는 거예요. 영적으로 자라지 못 계속 어린아이로 머물도록 사탄이. 우리가 흉악한 마귀의 사나운 공격에 대비해야 합니다. 자칫하다간 쓰디쓴 실패를 맛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합니다. 영적으로 늘 깨어있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겟세마네 이 기도를 통해 배우는 두 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교훈을 명심하고 삶 속에서 실천합시다. 첫째로 하나님의 뜻과 그 뜻에 대한 순종의 중요성, 하나님의 뜻과 순종의 중요성입니다. 우리가 제자라면 인생 최고의 관심사는 하나님의 뜻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인생 전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되어야 합니다. 자, 오늘 내 인생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정말 내 인생에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까? 매일매일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습니까? 둘째로 시험에 대한 올바른 대처법입니다. 마귀의 시험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마귀는 사람을 가리지 않습니다. 누구나 다 연약한 육신을 소유한 인생들이기 때문에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우리가 시험에 대한 올바른 대처법을 알고 실천해야 합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처법은 영적으로 깨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깨어 기도하면 마음에 묵직함이 있고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마귀의 공격도 두렵지 않습니다. 그 모든 시험에서 넉넉히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내가 영적으로 깨어 힘써 기도하고 있습니까? 혹시 바쁘다는 핑계로 피곤하다는 핑계로 기도 생활에 게으름과 나태를 보이는 것은 아닙니까? 기도 없이 마귀의 시험을 이길 장사는 없습니다. 우리 모두 영적으로 깨어 힘써 기도합시다. 그리하여 마귀의 온갖 시험을 물리치는 승리의 복된 인생이 됩시다.